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피식 타임. 지난주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랑 선물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 없는 선물이라길래 엄청 들떴는데 보여?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내 단단한 마음이야. 믿음, 사랑, 소망으로 똘똘 뭉쳤어. 너에게만 줄게. 이러면서 빈 주먹을 쫙 펼쳐서 제 눈앞에 다 갖다 대는 겁니다. 와, 올해 가장 화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용서할 수 없어. 남편이 생일이라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는데 생일 케이크에 초가 제 나이보다 두 살 더 많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 45 아니고 43이거든? 이제 내 나이도 모르니? 저도 모르게 버럭했네요. 어머. 자, 고품격 음악방송 최파타에서 유일하게 노래 한 곡 못 듣고 끝내는 시간 픽타임. 자, 아무리 추운 날에도 이분들의 비주얼만 보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비담, 자, 비주얼 담당, 얼굴로 먹고 사는 코미디언이죠. 자,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주얼 코미디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에도 민수 씨가 없어서 네, 비담이라는 말을 맞아요. 그래서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그런데 걔가 저희 중에 제일 어리거든요. 네. 근데 걔 때문에 액면가는 제일 나이 많아 보여요. 그래. 그치, 액면가는. 네. 아이고 전 병민 씨가 오늘은 민수님이 안 계시네요. 맘 편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주 맘 편히 얘기할 수 아니,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왜 안 오셨어요? 아 민수요. 네. 아 민수 사실 또 이제 또 개인 스케줄 있다고 꼴값을 떨어가지고 진짜. 지금 또 어디 가버렸어요. 예. 네. 가끔 그렇게 꼴값 많이 들어. 꼴값 많이 들어. 그러니까. 꼴값이랑 꼴의 값인데 진짜 꼴값보다 조금 더 비싸게 떠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떠는 거지 그거는? 그거 표현이 있을 텐데 꼴값보다 더 떠는 거를 더 떠는 거요? 그냥 맞아 꼴에 그냥 뭐 꼴의 값이래요. 아, 예. 김나희 씨가 네, 제 남편 이름도 정재영이에요. 그래서 정재영 씨 나오면 더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도 정재영이잖아요. 야. 그 우리 음악요정. 음악요정. 그분도 맞아. 있고 네. 그리고 SBS 개그맨 또 다른 분도 있고. 근데 정재영 씨 나오면 더 반가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부부 생활이 화목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보통 경기를 저희 예 보통 이제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남편 이름 나오면 경기를 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재영 씨는 정재영 씨처럼 안 생긴 거 알아요? 저요? 예. 그 어떤 이 얼굴에 어떤 이름은 어떤 이름이 어울리죠? 아 뭔가 혁이나 훈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치. 혁. 끝이 뭐 혁이나 뭐 이렇게 좀 훈. 약간 센. 아, 더 좀 글씨가 보이는 글씨 얼굴 사람보다 글씨가 보이는 그러니까 좀 더 지적인 그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지훈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지훈이라기보다 전 얼굴이 네모내가지고 네. 약간 면으로 시작하는 뭐 상면 이렇게 왜요? 우리 박상면 씨 있잖아. 그렇죠. 정면 이렇게 아니면 얼굴하고 이름하고 좀 닮았잖아요 그 사람이랑. 네네 그렇죠. 근데 일단 재영 씨는 좀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럼 저 좀 그럼 하나 지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어주기가 좀 조심스러워. 그래. 왜냐면 그분 기분이 동명이인이 계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용주 씨가 말한 면도 잘 어울리네. 면. 아니면 그냥 김민호 어때요? 아니야 민호가 잘 생겼어. 면 또는 눈이 약간 선이거든요. 이게 제가 약간 약간 선이야. 선면 뭐 약간 면선. 아 그냥 도형이네요 도형. 도형. 면선. 정도형으로 바꾸게 제가 이게. 아이고 한서희 씨가. 이용주 교수님 12월 30일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식대학 하고 일동 감사합니다. 12월 31일이 생일이에요? 네, 제 생일이 좀 독특합니다. 좀. 오, 그러네. 네. 근데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신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 엄마들이 그렇게 신고하는 그러니까, 경우 있어. 제가 86년도 생인데 예. 그때 이상하게 제 86년도에 태어난 애들 12월달에 태어난 애들은 다 1월달로 민증이 돼 있어요. 네. 그때 약간 유행이었나 봐요. 그 아빠들 사이에서.
그래서 띠가 87이 그때가 더 좋았었나? 왜 그래서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경우는 좀 있죠. 아 이제 며칠 저희, 차이로. 네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 호랑이 띠 토끼 띠인데 그 당시에 아버지 말로는 뭐 군대 1년 늦게 가라고 했는데 아. 저는 자원입대해서 일찍 갔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네, 요즘 네. 또 생일이라 또 네. 이벤트 또 해줘야 되겠네요. 아, 네. 네. 생일날은 무슨 이벤트예요? 피식 대학하고 일동. 네, 아 저희 피식 팸 저희 팬들이 네네. 항상 생일 때마다 정말 그 아이돌 못지 않는 저희한테 그치, 그런 거 해줘요. 아이돌이지. 저번에도 한번 그 버스 정류장에다가 그거를 또 해주고 또 저희 생일 카페 카페 해줬어요. 그래. 생일 카페 가서 진짜. 막 진짜.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게 아이돌이 이런 기분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라는 기분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지인들도 가서 먹어줘야죠. 잔치인데. 어 뭐 딱히 뭐 그런 거를 지인들한테 얘기하진 않았는데. 네. 막 잡채도 있고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고 이제 있고. 아니 아니요 그 이제 저희 꼴배기 떠는 사진들만 붙어 있어요. 아, 네. 사진 잔치는 아니고요. 예, 예 뭐 이렇게 제 사진들 저희 꼴값 떠는 예. 사진들 예. 다 붙어 있거든요. 아 12월 31일 예. 아 이름 점선면 씨. 우리 어울리는 이름도 좀 보내주고 계세요. 정찬면 씨. 권정미 씨가 네. 정찬면. 괜찮네. 정찬면 괜찮네. 정찬면. 찬면. 어. 네. 찬면아. 어, 뭔가 좀 어울린다. 어, 계속 한번 해주세요. 다음 예. 것도. 예. 송진아 씨가 정면식. 어, 좋네요. 어, 약간, 어울려. 근데 약간 면식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자기 소개해 보세요. 개그맨 정면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개그계 면식범 정면식입니다. 강은지 씨가 점선면. 어, 점선면 씨. 네, 반갑습니다. 어, 개그계 1차원, 2차원, 3차원 점선면입니다. 예. 김태환 씨가. 정주행. 아 정주행 맞았어요. 아 피식대학 어, 앞으로 많이 많이 봐달라는 네. 의미에서 정주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정재영도 어울리네요. 왜냐하면 정재영은 너무나 그 작곡가 좋은 사람이시네요. 맞아요. 너무 네. 이제 그 재영 씨가 이제 떠올라서 그랬나 봐요.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좀 바꿀까 하다가 어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제가 뒤에 있는 걸 좀 좋아해서 예. 이렇게 나대는 것보다 뒤에 있는 걸 좋아해서 어 저분이 저렇게 앞에 나가 있으니까 좀 약간 묻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냥 그럼. 이름을 굳이 안 바꾸기로 했었어요. 아 그리고 뭐 이제 정재영 씨는 떠오르는 해고 그 정재영 씨는 이제 또 편안히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저기 재영 씨가 개인적으로 정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정내미 정내미 어, 옛날에 정난희 배우님 예. 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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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이게 그 격투기계에 이제 모든 걸 다 찬성한 정찬성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아. 정 반대라고 했죠. 어, 그것도 괜찮다. 육구육구님 어. 네. 아, 정 정 육구육구님이 정 골갑이라고. 골갑. 정골갑. 정골갑.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어, 정골갑. 어, 정골갑. 단해 보이네요. 뭔가 뼈가 못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있네요. 어, 예. 골갑. 어, 되게 마력 많이 올라갔다. 정골갑. 네. 아니 뭐 방송 듣고 있는 정재영 씨 분하면 나오세요. 그러다 아스에서도 분하면 나와라. 네, 그렇죠. 예. 나와라 재영아. 아, 저 근데 실제로 한번 진짜로 뵙고 싶어요. 아 그래 엄청 멋부려요. 아우 진짜. 근데 진짜로 멋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아니 멋을 엄청 부려. 아 멋을 진짜 부리시네. 아 부린다. 네. 오. 어. 좀 약간 파리제는 같이. 네. 아 또 그 자기가 집...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아. 네. 제가 또 식물 좋아하는데 제 워너비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 맞아. 되게 겹친 게 많잖아. 오똥 플랜트예요. 네. 또 저 네. 보면서 아 꼭 성공해서 저런 집 살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성공 몇 번 해야 돼. 아 그 식물을 좋아하는구나. 아 저 너무 어. 너무 좋아하죠. 어. 너무 좋아하고. 잘 그러면 그거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우고 정말 제가 그 정재영 씨가 이정재영 씨 말고 식물에 대해서 이분은 정골갑. 아, 정골갑입니다. 정 골갑 씨 말고. 예, 골갑 씨 말고. 정말 그 식물 왜 키우냐는 질문에 정말로 그 현명한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제일 좋냐, 좋은 식물이 뭐냐 했길래 비싼 식물 말고 내 곁에 오래 있어준 식물이 제일 좋다라고 보고서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 똑같이 하거든요. 어떤 식물이 제일 비싸요? 아니 왜 본인 철학이 없어요, 뭐 얘기. 약간 영향이라고 해주세요. 영향. 영향을 좀 받았다. 네, SNS에 저 한 줄 글귀 읽는 친구들. 아, 그치 그치 그치. 오마주요. 네, 오마주로. 오마주. 인생이 오마주지. 아, 좋은 그렇죠, 그렇죠. 오마주하면 예, 예. 내 인생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이미테이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네. 오마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훈훈한 브레인. 네. 네 정골갑이 아. 주제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최악의 이벤트입니다. 지난주 사연이 재밌었는데 저희가 또 수다 떠느라고 사연 소개를 많이 못해서 이번 주도 이어갑니다.
지난주 정말 역대급 사연이 있었죠.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서 신랑에게 신부 이름 부르며 만수삼창하는 이벤트를 시켰더니 신랑이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서 망했다는 에피소드. 이분이 공기청정기도 받아가셨잖아요. 이 에피소드처럼 여러분이 받았던 최악의 이벤트, 아니면 반대로 감동 주려고 한 건데 제대로 망한 이벤트, 혹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건 진짜 제대로 망했네 싶은 최악의 이벤트 뭐가 있는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특별히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구두 교환권, 음식물 분쇄 처리기, 돈가스 세트 중 랜덤으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도 사연에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쏠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이 이벤트 연속인데, 예, 뭐 작고 크고 간에, 예. 근데 이제 이벤트가 이제 왜 최악의 이벤트가 되냐면 너무 힘 조절이 안 되거나 이벤트는 리허설을 잘 못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한 번이니까. 네, 상상과 현실이 다른 그렇지. 경우.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촛불 같은 거 이렇게 뭐 하트로 해서 고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바람 불어 맞아요. 막 꺼져. 계속 꺼지고 막 풍선 터지고 막. 그렇지. 풍선도 트렁크 열었는데 안 나와. 안 나오고. 그 CF처럼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풍선이 싹 하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요. 옛날에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본 그 저건데 사진인데 무슨 개막식 같은 거 회사 몇 주년 뭐 이거였는데 탁 펼쳤는데 반대로 붙여놔가지고 그래. 나는 그 관계자들이 너무 걱정됐다. 그러니까요. 저 그거 보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거 무조건 그러니까. 잘렸다 저거. 그래. 네. 아니 그거 너무 걱정됐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런 것들이랑. 굉장히 의미 있고 엄숙한 자리. 네, 더 다 거기 그 회장님들이랑 이런 거 다 항상 앉아 있을 텐데 거기 회사 이름이랑 다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큰일 나지 그런 거 되네. 그러니까 진짜 참 그럴 때마다 진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는 행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아, 네. 그런데 보면 행사 중간에 그 회사 생 그런 거 중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뭐 온전히 그 부담감이 행사 MC한테 돌아가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잖아. 진짜 두뇌 풀가동해가지고 여기서 센스 있는 애드립으로 넘어가면은 내년도 연장이 되는 거고. 내년 그치. 연장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매번 다른 분들 센스 있으니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서 센스 있게 딱 대처하려고. 센스 있게 대처 못하면 다 이제 사장 되는 거죠. 오 분위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 자 4030님이 최악의 이벤트라면 제가 준비한 프로포즈인데요. 만나서 쪽지 한 장 주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로 오시오라고 적어준 다음 처음 만난 장소로 오면 두 번째 쪽지 첫 키스 장소로 오시오 그렇게 총 10장의 장소를 섭외했어요. 10번째 오면 반지와 꽃을 주면 프로포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첫 키스 장소부터 꼬였나 봐요. 대판 싸우고 헤어질 뻔했지만 5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벤트는 신중히. 아니 이거 옛날에 그 첩보 영화 같은데 그 협박하는 영화 같은 데서 그래. 그 협박 인질 잡고 있는 협박범이 경찰들 따돌리려고 하는 수법이잖아요 이거. 뭐 수영장 한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고 막 저기 탈의실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고. 일단은 이 움직이면서 거마비가 진짜 많이 들겠네요. 동선이 크면 조금 위험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그리고 처음 만난 장소에서 우리 만나자 이런 건 가끔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 대판 싸워. 기억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야 어떻게 첫 번째 장소가 거기야? 그럼 야 그때 용주가 소개시켜준 장소에서부터 처음이지.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사귀기로 한 데부터지. 야 처음 만났을 때는 일단 용주랑 셋이 만났을 때부터지. 아니지. 그건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자 그냥 소개받은 거고 우리가 진짜로 사랑으로 만난 걸 얘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로 오라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 그래서 됐다고. 이러면서 진짜 이런 거 있어. 이걸로 싸워요 진짜. 왜냐면 다들 막 3, 4시간씩 기다리면서 열이 받았지. 예전에는 막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 휴대폰 없는 세상에서 살아봤어요? 저희 다 살아봤죠. 저는 첫 휴대폰을 고등학교 때 생겼으니까 중학교 때 없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데이트도 했는지 몰라. 맞아요. 하염없이 기다려. 그치 약속. 그때 사실 그때 그 감성이 사실 굉장히 맞아요. 멋있잖아요. 그때는 이상하게 한 30분 기다려도 괜찮았어요. 약간. 그치. 아니 그때 어떻게 그러고 살았지? 그러니까.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를 하고 나오잖아요 무조건. 한 시간 뒤에 만나 하고 어디 그러니까 꼭 진짜 정확한 장소를 찍어놔야 돼. 맞아. 네, 애매하게 잡아놓으면 아니면 집에다 전화해봐. 그렇지.
재영이한테 전화 안 왔었니? 막 오면 뭐라고 얘기해? 뭐 이러고 맞아. 그렇게 그렇게 또 살았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바람 맞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예. 바람을 맞히려고 맞힌 건 아닌데 요즘에 바람 맞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치, 바람 맞을 일이 없지. 맞을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바람 맞은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되게 엇갈려. 바람 많이 맞아 맞아요. 아이고. 아, 이거 실제로 네.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여학생의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보통 초등학교 생일 파티를 하면 다 같이 가잖아요.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어디로 간다라는 걸. 그 우르르 가는 거에 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른 생일 파티는 제가 다 갔어요. 근데 유독 그 친구 생일 파티 때 못 가고 그 계단 아파트 계단 앞에 홀로 앉아가지고 친구들을 기다렸던. 그거는 의도된 게 아니지. 왜냐면 우르르 가는 건데 굳이 뭐 재영이를 뺄 이유가.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은 제가 그때 당시 되게 이렇게. 근데 그러면 못 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나? 그냥 몰랐. 근데 아파트 계단 앞에서 왜 기다렸어? 아, 그러니까 애들이 혹시라도 지나갈까 봐. 이거 좀 의도를 했네 그 사람. 근데 또 다음에 얘기해 보니까 몰랐다고. 아, 몰랐지 당연히. 뭐하러 재영이만 딱 뺏겼어. 근데 저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게 저를 자리에 없었으면은 재영이는 왜 안 왔어라고 한 번쯤 물어볼 법도 하는데 왜 그거를 다들 굳이 함구했을까라는. 몇 학년 때야? 그게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예. 그때 또 근데 집에 누가 오고 그럼 정신이 없어. 아, 집이 아니라 밖에 나갔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무칩니다. 그럼. 사람이라서 뒤끝에 동물이에요. 기억이 나지. 그치, 기억이 무조건. 나지. 자, 5065님이. 평소 제 생일도 안 챙겨주는 남편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똑같은 봉투 3개를 준비해오더니 각 봉투마다 한 장씩 현금이 들어있는데 딱 한 번만 뽑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뽑았는데 5,000원짜리인 거죠. 저는 이벤트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나머지에는 5만 원 두 장, 5만 원 네 장이 있더라고요. 열받아. 이런 거 3대 번 해야지. 사실 저렇게 하고 웃으면서 사실 다 네 거야. 그치 해줘야지. 근데 또 그 앞뒤 꽈막힌 남자분들 가끔 있거든요. 끝이야 없어. 절대 아니야. 네가 뽑았잖아. 그럼 진짜 생일날이 제삿날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이제. 강민정 씨가. 네, 저는 영화관 알바할 때 옆에 다른 영화관이 생기면서 손님이 엄청 줄어서 딱 두 명만 들어갈 때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커플이 들어가면서. 오늘 몇 명 관람해요? 하셔서 두 분만 들어가세요 하니까 여자분이 계속 자기 이거 이벤트야? 이벤트지 하면서 계속 말하셔서 남자분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었던 거야. 아 이거 되게 웃기다. 그러니까 여성분만 김치국을 진짜 드링킹을 제대로 하신 거죠. 여자들은 그런 로망? 초기 로망보다도 늘 긴장하는 게 있어. 혹시 여기서 뭔가 약간 이런 거. 지겨워.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만 다르면 이벤트인가 얘가 또 이벤트인가 이런 거 있잖아. 아닌데 그냥인데. 그냥인데. 괜히 케이크도 이부러질까 봐 이렇게 포크로 걸리나 안 걸리나. 아니 근데 거구나. 그거 너무 저거 90년대 2000년대 드라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 이부러진 사람이 이렇게. 아니 진짜 제 아는 동생이 아이스크림 퍼먹었대요 이렇게 시켜를 위에 들어가서 미세시경하고 막 할까 봐. 아니 제 아는 남자 동생이 누나랑 같이 사는데 친누나랑 같이 사는데 되게 예뻐요. 그러더니 그 자기 집 같이 사는데 앞에서 집 앞에서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고서 인형을 하나 갖고 올라오더래요. 들어오자마자 인형을 째더래요. 인형 맞아 곰속을 들어오자마자 째더래요. 등을 찢어버리지. 진짜 근데 충격.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으아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는데 걔가 그거 받고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 여자친구 걔가 사귀었을 때 인형 안에 넣어서 줬다고 하더라. 아, 진짜. 근데 그 상황을 CCTV로 찍어서 봤으면은 그냥 진짜 사이코패스 등 찢어가지고 화를 막 솜을 뜯으면서 맞아. 아니 그러니까 뭐 꼭 물질적인 건 아니지만 다 큰 여자한테 곰인형을 선물했을 때는 무엇인가 속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다른 생각을 의도가... 하잖아.
하긴 다 큰 여성분한테 곰인형을 선물하는 건 좀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죠. 네. 곰만 줘도 그거 그렇지. 표정이 곰인형 선물해 보신 표정.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가 그게 큰 문제가 됐나? 아차 싶은 게 있나요? 저도 뭐 인형 정도 선물을 한 적이 있는 거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데요. 그 인형을 뭐가 그렇게 그 인형은 봉합수술 잘했대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 마취하고 찢었대요. 굉장히 큰 거로 줘서 그걸 기억하는데 큰 횟수로. 저기 저 아는 사람이 예. 어떤 남자분이 아니 그냥 이제 뭐 서울에 있으면 몰라도 이제 외국에 갔다가 와서 집 앞으로 와가지고 트렁크를 열어서 과자를 그 깡통 과자를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집에 와서 왜 과자를 주지? 그걸 흔들어 보지 않겠어 열어보고. 그렇죠. 과자뿐이었다는 거죠. 아, 아 근데 이거는 자 혹시나 혹시나 그 이제 이런 심리를 보고 뭐 그 선물로 하면 되지라고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그 봉투로 돈을 가끔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 설날이나 아니면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잔치를 하고 나서 복돈을 가끔 주실 예. 때가 있는데 봉투에 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봉투에 뭐 예를 들어 뭐 한 3만 원이 들어있다. 3만 원을 꺼내고 다시 한번 빈 봉투 안에 확인을 꼭 해요. 나는 봉투를 뜯어봐야 해. 내가 빼본 게 있나? 쭉 뜯어. 혹시나라도 구석에 걸렸나? 그리고 뭐 그게 제일 애매할 때는 이상한 숫자의 돈이 들어가 있을 때니까 예를 들어 막 6만 원을 넣어줬다거나 6만 원을 넣어주셨을 때도 그래서 가끔 축의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7만 원, 8만 원은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 10만 원에서 한 장 뺐나 빠졌나 이럴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다 항상 형 말대로 찢어보고 사실 이거 어떻게까지 하냐면 찢어본 다음에 바닥까지 한번 봐야 돼. 혹시 넣으시면서 잘못 넣으셨나. 예. 예전에는 우리 엄마는 옛날엔 새돈이 많았었던 것 같아. 은행에서 이렇게 막 뽑아서 맞아요 맞아요 꼭 그렇게 저기 이렇게 그 물건값을 지불할 때 그걸 꼭 이렇게 비비는 거야. 붙어있나? 기장이 붙어있나? 맞아. 어린 나이에 창피해서 그걸 맨날 비비면서 주는 그래서 거야. 그래서 이 소리가 나요. 빠다닥 소리가 빠다닥 소리가 나요. 가예 만 원이 없으니까. 빠다닥 소리가 나요. 가끔 너무 세게 하면 이거 이렇게 찢어진다고. 맞아. 빠다닥. 그리고 습관이 엄마고. 예. 진짜. 6583님이 네. 조별과제 발표하다가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이름과 함께 저를 향한 고백 문구 넣어놓은 같은 조 선배 오빠 교수님과 동기들 앞에서 창피한 건 물론 과목 성적 C+ 받았네요. 과연 누구를 위한 이벤트였는지. 와, 근데 이거 예, 창피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꽃다발 배달 봤어요. 학생들 많은 데서? 네. 그거 거기서 하잖아. 그 엽기적인 거냐? 아빌룸. 맞아. 그거 그냥 진짜로 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 남자가 등장한 건 아니고 그냥 택배기사 아저씨. 강의실로. 근데 그게 남자들은 왜 되게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회사에서 뭐 꽃다발 따보면. 네. 근데 그거 되게 별로야. 그래요? 되게 별로야. 요거 일단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런지. 네. 이게 상상과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거 되게 로맨틱할 수 있겠다라 상상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는 뭐까지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 영화 속에 그 여성분 구해주는 거 있죠. 나쁜 깡패들한테 탁탁 구해서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이벤트도 멋있다라고 순간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게 아예 아닌가 근데, 봐요. 근데 현실 어이고. 네. 예. 자, 3회에서 봬요. 화저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좌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자, 오늘 최악의 이벤트. 자, 이용주 씨, 정재영 씨, 김혜준 씨. 네. 민수 씨가 없네요. 예. 네. 좀 불쾌하네요. 개인 스케줄에 밀렸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스케줄이? 뭐 예.
간만에도 스케줄이 들어와가지고 네. 아주 네. 꼴에 꼴을 다투면서 예. 네. 아 근데 뭐 그 원래 그런 아이라서 네. 누나가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 사람 안 변해. 이해하지 예. 뭐. 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앤데 뭐. 예. 아 근데 저 아까 예. 궁금한 게 있는데 그그 예. 그 심리 있잖아요. 예. 그런 콧바구니를 받았을 때 별로 안 좋은 그 심리는 뭐예요, 도대체? 아 좀 창피하고 아, 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주목받는 게 어, 사랑해 아. 하고서 막 이렇게 막 껴안아주고 막 이러는 게 영화에서나 그렇지 그게. 그쵸, 약간 고등학생 때는 그런 거 많이 운동장에다 이름 써놓고 막 화, 정 크게 써놓고 고등학생들이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아 그런 거 있지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고백하고 막 맞아 맞아. 그치. 근데 그런 게 아 좀 창피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아. 아 재수학원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른 옆반에 있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서로 그 지들끼리 좋아한다고 이제 우르르 몰려댕기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꿀값이잖아. 그게 최악의 이벤트인 것 같은 게 재수학원에서? 재수학원에서 그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미치겠다 진짜. 부모님이 아,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는지 모르고 아이고 미치겠다. 아니 근데 또 뭐 좋아하는 감정이 뭐 아, 그쵸, 그런 그쵸. 거를 뭐 가릴 건 아니지만 막을 순 없죠 사실. 어, 뭐 그 근데 어, 내가 이제 오늘도 무슨 노래를 들으면서 왔는데 무슨 노래죠? 아, TMI다. 아, 무슨 노래죠? 무슨 노래? 아니 무슨 뭐 무슨 가요 가요인데 네. 하여튼 이승철 씨 노래인데 뭐 뭐 나 사는 이유는 오직 너 막 이런 거야. 네.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야 나의 사는 이유가 오로지 너라면 좀 부담되겠다.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감성이 와. 맞아 맞아 맞아. 감성이 너무나 다 죽었나 봐. 오. 근데 진짜 근데 민수당은 민수도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와 진짜 민수도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저는 감성파라 그런 걸 굉장히 젖거든요. 어, 나도 그래. 좋잖아. 그렇지 아니 그래서 나의 이런 드라이한 마음을 탓했어. 목숨 바쳐 널 사랑할게. 아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냐면. 서로 서로 사는 이유가 각자가 둘이 똑같으면은 그게 이게 서로 약간 기대는 느낌이니까 되는데 한 명만 그러고 있으면은 아니, 아니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할 때 저 황건희 PD님 그 이승철의 또 다른 난가 넌가 예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사랑에 빠지고 이럴 때 하, 막 그래 막 이런데 그게 그냥 남 얘기니까 덤덤 하면서 야 뭐 나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너라면 이건 참 아, 뭐야 이건 네. 할 일이 참 많은데 네. 이러면서 아유, 아, 24시간이 예. 얼마나 바쁜데 예. 아이고 네. 아이고 우리 어, 신상아 씨가 잠깐만요 어? 본인이 읽어주세요 용주 씨예요 오늘 왜 이렇게 애기 같지라고 어 그래 오늘 유난히 애기 같네 네. 어, 오늘이야? 그, 뭐 물방울 레이저 같은 건 좀 했어요? 아, 아니 오늘 그 치과 예. 인레이 받고 왔는데 어제 아주 부어서 그런가요? 네. 오늘 왜 이래? 박미란 씨가 어. 아 어. 이벤트군 뭐고 다 모르겠고 김혜준 사랑해 어머 나도 사랑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낸 거 아닙니다 예. 어, 진짜 저희는 저희가 아니에요. 스스로 보낸 거 아닙니다 어머 안혜진 씨가 뭐야 민수님 넌 보고 싶네요 어머 뭐야 근데 제 제 건 없나요? 재영 씨 반응은 어때요? 우리 골갑 씨 우리 골갑 씨는 아까 이름 쪽에서 많이 보여 그래 뜨거운 반응 보였잖아 제 거가 많았죠 이름 지어주는 게 얼마나 정면식 전 뭐 그래. 그런 게 많아 정면찬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우리 점선면 이런 거 골갑 씨를 위해서 아 근데 뭐 여기 애기고 뭐 사랑했는데 저는 예. 이제 정골갑이랑 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예, 우리 재영 씨 반응 아 좀 좀 섭하죠 아니 아니 너무 예. 너무 괜찮아요 너무 또 예 그거가 예. 참 야 이게 칭찬인데 기분이 예 이상하네요 예 어. 우리가 너무 드라이한가 봐 왜요 이렇게 재영 씨 반응도 없고 아니 심지어 네. 시청자분들까지 약간 드라이하신 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노래 들어보시고 하, 그러니까 나를 탓할까 아니면 저희도 그래요 아니면 화정 언니 진짜 어떡해요 한번 질책을 해주세요 아, 네. 한번 들어보자 같이 네. 들어보시죠 노래 엄청 촉촉하더라고 오. 아 근데 야 뭐 너야 이유가 자 이승철의 넌 또 다른 나 듣고 올게요 바로 너
이순철 씨, 넌 또 다른 나. 아, 우리 뭐 혜준 씨는 푹 빠져가지고. 젖었어요. 우리랑 말을 안 하네. 또 이런 거 들을 때는 또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을 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촉촉해져야 되는데 자꾸 재영 씨가 옆에서. 아니 근데 예. 내가 요번에 몰래 우리는 노래 들으면 안 돼. 노래 너무 길어. 우리 할 말 너무 많은데. 그래. 답답해. 이게 약간 좀 감성이 다르긴 해요. 확실히. 아. 근데 막 혜준 씨 막 너무 젖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이 끊겼나 하는데 계속 듣고. 지금 사랑하죠. 저요? 연애하죠. 지금 네.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근데 네. 와닿나? 그러니까. 노래가? 아, 저는 이런 노래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그 뭔가 들었을 때 뭔가 그 떠오르는 그 음악들 있잖아요. 어, 이런 감성들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이런 노래는 최파타가 밤 12시였으면 저도 젖었을 텐데 난 12시에는 지금 이렇게 젖는 건 말이 안 돼. 내 쌓이고 싶으니 이런 거 해야지 뭐. 쌓이고 싶으니 웃는 거야. 샤카샤카리라 이런 거 해야지. 정확히 노래만 하는 재영 씨는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아이고 구구이사님이 예. 어, 재영이 형 고마워요. 큰맘 먹고 눈썹 문신하러 가는데 형 보고 그 돈 아껴서 치킨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영 씨가 재정적으로도 풍족한데 유독 안 하시는 이유는? 아 눈썹 문신이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가 너무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또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예. 왜? 아니 또 뭔데? 왜?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왜 뭘 아니, 아닙니다. 재영 씨는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자꾸. 정말 눈썹 문신에 가장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예. 눈썹 문신을 했었죠. 했었지. 아니,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성형외과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다시 했어. 다시 또 했어? 아 그 성형외과에서 다시 그게 하고. 안 어울려? 아니 근데 그때 잘 어울렸어요. 근데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 네, 근데 잘 어울렸는데 그 성형외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준 성형외과가. 그래서 지금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다시 지워진 상태. 네, 지금은 이제 지워졌는데 다시 하기가 이제 또 왜냐면 하면은 웃긴 게 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생기면은 예! 이러니까 저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만 어차피 똑같은데 반응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그냥 날 어떻게든 물고 뜯고 맛보고 싶은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그럼 재영이 눈썹은 연애 편지야. 쓰고 지우고 네, 썼다 지운다 네, 문자처럼 눈썹은 썼다 지우세요. 썼다 지우는 연애 편지야. 9971님이 아이고 뭐 재영씨 에피소드 너무 쏟아지네요. 요거 예. 정재영씨 저희 아들 돌잔치 때 춤도 쳐주시고 너무 분위기 좋게 해주셔서 이벤트 때 받았던 돈을 다 드렸는데 잘 쓰셨나요? 저는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아 너무 드렸네. 기억나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 보내셨는데 어머 진짜 옛날에 예 제가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죠. 너무 기억나죠. 여기가 이제 천동에 있는 네 땡터플라워라는 업장이었는데 이때 정재영 씨 그 얼굴 보면 알겠지만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별명이 그 가수 정엽 씨였어요. 그래 되게 비슷하다. 이때 진짜 날라다녔어요 제가. 오 날르네. 점프킥. 요게 지금 이 그 다른 하객분들 모셔놓고 춤 시킨 건데. 아 그 옆분은 하객분이에요. 네 하객분인데 저분이 더 연예인 같네. 네 근데 춤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면 일반인분이 나와서 춤추는 게 되게 어려운데 제가 그걸 되게 잘했어요. 그냥 일반인이 나와서 춤 그냥 생 그게 MC 실력. 그렇죠. 네. 생짜바리 분위기에서 춤 시키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이 춤추는 걸 보니까. 지금 보는 라디오에 사진 띄었으니까 소장하실 분 찰칵 찍으세요. 야 이건 저도 없는 사진인데 근데 진짜. 걔도 너무 잘 찍으셨네. 이게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다 젖어가지고. 그렇죠. 뭐 땀을 뻘뻘 흘리고 셔츠를 세 벌 들고 다녔죠. 바지 두 벌, 셔츠 세 벌이죠. 근데 갑자기 그 아까 말랐던 사진 보다가 다시 얼굴 보니까 너무 놀랐네요. 그 이때 말랐네. 이게 10년 전이라고요?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 아 근데 어쨌든 그때 주셨던 돈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제가 있나 한 많이 먹었죠 그때 치킨으로 치킨을 드셨어요. 치킨으로 다 먹어가지고 꽤 잘 챙겨주셨다고 기억한다고.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83337님이 친구 딸 돌잔치 갔다가 이벤트 할 때 번호 추첨하잖아요. 사회자가 번호 당첨자는 내가 걸렸다 외치면 된다고 설명하고 번호를 부르는데 두둥 내 번호인 거예요. 어? 내가 걸렸다 크게 외치고 나갔는데 사회자분이 이분처럼 하면 됩니다.
하고는 선물도 안 주고 자리에 들어가라고 해서 아하. 엄청 창피했어요. 엄청 크게 외쳤는데 진짜 이벤트 선물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야, 이거는 잘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또 그 사전 MC와 돌잔치 MC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공식이지. 분위기가 좀 싸해질 수 있죠. 그렇지. 창피했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아, 이분처럼 하면 됩니다를 하면 되냐면 되게 쉬운 게임을 했을 때 너무 쉬운 그치. 퀴즈를 냈을 때 뭐 발이 네 발 달린 동물 이름을 말하세요 했을 때 호끼리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약간 이런 거. 그치 그치. 그리고 요거는 아 이러면 선물 안 줍니다 하면서 또 선물 작은 거 하나 그렇죠. 줘야죠. 줘야죠. 줘야지. 살짝 줘야 돼. 달려줘야 돼. 줘야지. 그래. 김지영 씨가 외국 영화나 외국인들 프로포즈 영상 보면 남자분들이 무릎 꿇고 반지 꺼내며 Marry me 하잖아요. 남편이 프로포즈 한다며 무릎 꿇고 일어나다 앞으로 나자빠졌잖아요. 평소에 한 무릎 꿇기 할 일이 없다 보니 낯선 자세의 근육이 놀랬었나 봐요. 남자분들 며칠쯤 연습하고 프로포즈 하세요. 의외로 이거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무릎 꿇고 이게 힘든가 봐. 그렇죠. 그리고 올라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서 일어날 때 뒤뚱거려. 용주형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용주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잠이 좀 다리가 길어서 관절이 좀 안 좋아요. 아니 그래서 명확히 하는데 하체 힘이 없어요. 아니 안 명확해요. 제가 알아요. 아니 관절이 아니라 근육의 문제다. 근육의 문제. 아니 형은 그냥, 관절의 문제다. 당신이 뭘 알아? 용주 씨네 집에 소파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거기는 괜찮아요? 네 거기 괜찮아요. 돌 소파 아니에요? 아니 좀 계속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크다 보니까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앉을 때 하여튼 많이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저는 사실 용종이랑 많이 같이 있어봤는데 저희 집에서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항상. 근데 저희 집에도 소파가 있고 뭐가 의자가 있는데 용종이 앉을 때 되게 높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높이서 이렇게 다리에 근육으로 힘을 받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쾅 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자유낙하죠. 그래 스쿼트 몇 개예요? 아 저는 근데 생각보다 제가 하체가 그 튼실해서 그런 거 하체 힘이 되게 강해요. 혜준이 형 지금 빵 터졌어요. 오로지 소파 예, 다 몸무게를 실는 것 같은데. 에이, 저도 뭐 그건 부정하지 않겠어요. 진짜 부정할 수 없죠. 소파가 무너졌어요, 우리 소파가.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뒤쪽을 다시 앉아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라고. 중심을 좀 채워 넣어줘야지. 저 나름대로는 너무 예쁜 소파에서 깊숙이 앉기 미안해가지고 걸터 앉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야. 깊숙이 앉았어. 다시 한번 소파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0413님이 네. 아 0143님이 네. 레스토랑에서 알바할 때 손님께서 제가 손을 들면 케이크를 들고 와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손님이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손을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애매한 높이라서 너무 헷갈렸어요. 케이크 가지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엄청 했네요. 그러다가 손님이 손을 드셔서 케이크를 들고 갔는데 본인 머리 긁으신 거였어요. 케이크 들고 옆에서 있었는데 멋쩍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는 진짜 좀 배려해 주셔야지. 아, 진짜 웃기다. 얘기해 놓으시고 계속 손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이 손님도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서 이러면 저쪽에서 알바하시면 계속 제가 근데 유독 이분은 또 그 말할 때 리액션이 큰 분이신가 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손을 든 건지 안 든 건지. 나 근데 이 공인사사님도 너무 마음고생하신 것 같아. 앞에서 들고 계속 기다렸어. 이거 다른 사람 신경 못 써. 계속 그 사람 손만 보고 케이크를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코미디 이런데 방송 하다 보면 무대 뒤에서 그치. 타이밍 맞춰 나가야 돼. 맞아. 맞았어 안 맞았어 계속 이걸 하고 계신 거거든. 그거를 실전에서 계신 거잖아요. 와 이거 너무 너무 힘들어. 진짜 웃기다 이거. 와 이거 무슨 진짜 개그 코너 같네요. 막 그러니까. 이야 기지개 킨 거였고 막 야 근데 머리 긁는 거였고. 요거는 영화나 코미디 거기서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웃기다. 그치 그렇다고 이거 그냥 갖다 줄 수는 없잖아. 맞아요. 결정적일 때 딱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분도 아마 연기하셨을 거예요. 케이크 이제 이렇게 팔 들어가지고 한 건 줄 알았는데 기지개 키는 거였으면 그러니까. 케이크 들고 지나쳐야 되니까. 지나치고 저쪽으로 막 옆에 슬쩍 지나가요. 우리 이게 어떤 사람 아는 줄 알고 인사했는데 그 사람 모르면 괜히 뒤에 있는 뒤로 뛰어가야 돼. 내가 갈게. 자 광고 듣고요.
임지영 씨가 네, 바빠서 일해야 되는데 너무 웃겨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어떤 분이 아, 자기가 외국에 있어서 이렇게 좀 멀어서 네. 이렇게 그 아까 정지영 씨 사진을 못 봤다는 아~ 거예요. 돌렌치 MC 시절. 어. 네. 아우 뭘 그걸 꼭 보고 싶어해. 뭐, 그 시간 내서 볼 정도의 사진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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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참 그 정성이. 예. 그렇죠. 예. 지금 띄워 드릴게요. 아, 예. 지금 띄워 주세요. 예. 이 사진. 네네. 예. 뭐 좋은 사진이라고 예. 자꾸 보여주신. 전병민 씨가. 아, 올해도 피식타임 덕분에 행복했어요. 내년 수요일도 제 웃음 담당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이군요. 네. 그러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네. 2022년도. 2022년 그래서. 마지막인데 민수가 그러니까. 자리를 비웠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 마무리 좋다. 얘는 참 유종애미야. 아, 아, 마무리 좋다. 퍼펙이네, 퍼펙. 네. 아, 이 노래를. 어머! 나 오늘은 또 임키 노래 안 듣는다 했더니 네. 또 이걸 띄워주시네. 야, 그래도 뭐 의리니까. 네. 네.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피식타임 게시판에 주제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자 임키의 PX I love you 들으면서 저는 세 분하고 인사드릴게요. 네. 우리 뭐 새해에도 또 변함없이 네. 네. 재미있게 예. 드리겠습니다. 네네. 2023년도에도 또 재미있게 저희가 또 네. 신나게 또 좋은 시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렇게 멘트를 많이 해서 많이 인기 노래를 못 듣게 예. 할까요? 자 PX I love you 임키 뭐 귀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네네네네. 듣고 들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다음 주 해피 뉴이어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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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 마무리 잘하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